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말라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 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 씨가 김건희를 언급한 게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은 명태균 씨와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자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2022년 5월 2일 통화 녹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금 돌려막기에 나서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외국환 평형기금 자산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귀하는 기금인데요. 심지어 세수 부족을 메우는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입니다. 지방교부금도 팍팍 줄일 모양인데요. 이를 마치 가게가 실손보험 빼쓰고 청약통장 깨고 자녀들 용돈 안 주는 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미래를 위해 대비해둔 돈을 끌어쓰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하고는 퇴장했습니다. 현행 국회 규칙에 따르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7사람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됩니다. 개정된 규칙 개정은 야당이 국회 추천 4명을 독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먹히지 않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국회 규칙 개정이니까요. 먼 길 돌아왔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곧 특검이 출발합니다.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 백서가 공개됐습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등을 꼽았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변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시칼바람 논란, 대파 논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최수근 해병 사건, 의대 정원 정책, 당정 갈등 순이었습니다. 총선 201일 만에 뒤늦게 공개된 백서인데 눈 씻고 찾아봐도 윤석열의 오만과 불통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백서 관계자는 초안은 처절했는데 나중에 순화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올 연말 퇴임을 앞둔 김철홍 인천대 교수가 퇴임식에서 수여되는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습니다. 김철홍 교수는 훈장을 받는 사람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상을 수여하는 사람도 충분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일개 법무부 공무원인 검사들이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공포정치의 선봉대로 전락한 검찰공화국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이름이 찍힌 훈장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기 가족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포장이 우리 집 거실에 놓인다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친다라고도 했고요.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가 착수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참사 원인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인데 참사 2주기가 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 안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감사 결과가 현 정권에 불리하게 나올 게 뻔하니까 감사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국민과 공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공직자가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